스톤컷. 네, 안녕하세요. 스톤컷입니다. 오늘은 에메랄드 컷 테니스 팔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각 형태의 커팅을 좋아하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지나 목걸이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팔찌로는 금액대가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수요가 많진 않지만 랩다이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테니스 팔찌도 펜시컷으로 많이 찾아주십니다. 에메랄드 컷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선 장점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단점은 커팅 형태 자체가 쪼개짐이 많지 않아서 난반사는 조금 적다라는 것인데 이게 쪼개짐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에메랄드 컷 상세 정보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톤은 5 곱하기 3 사이즈입니다. 중량으로 따지면 2부 72에서 2부 82, 2부 92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펜시 컷은 중량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가로 그리고 세로 크기로 맞춰야 해요. 라운드처럼 커팅 자체가 규칙적인 게 아니라서 크기 중량을 다 맞추기가 어렵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에메랄드 컷인데 중량이 3부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건 좀 더 정사각에 가까운 에메랄드 컷이 있기도 하고 직사각에 가까운 에메랄드 컷이 있기도 하거든요. 우선 중량은 약 3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톤 개당 단가는 보통 10에서 12만원 정도인데 중량이 이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크기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까지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5cm 기준 스톤 50개 세팅되며 중량은 16.5cm 기준 11g 전후입니다.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 이 느껴지는 아우라는 라운드 컷과는 또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르르 물 흐르는 듯한 이 느낌 팔에 올려 보아야만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생각만 했던 펜시컷 테니스 팔찌 저희 스톤컷 쇼룸에 오셔서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액은 680만원 선에서 움직이며 센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라운드 컷에 비해 금액대는 조금 높은 게 사실이지만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펜시컷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아름다움 올여름 스톤콧에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콧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